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핫한 아주 핫한 는 아니고 아주 핫한 아이오닉 5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 예, 전기 차량이죠. 아이오닉 5 차량이고요. 제 고객님께서 사전 계약 때 일바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차량이 진작에 나왔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전기 차량은 국가 지원금과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소진이 되면은 고객님은 금전적으로 뭔가 부담이 더 되잖아요. 즉 뭐냐, 보조금을 모두 받고 출고를 해야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 지자체 보조금이 모두 소진이 돼서 계속 출고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전주시에서 추가 공모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출고하게 된, 정말 힘들게 출고한 차량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런데 지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옆에 동네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보조금을 모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추첨제로 해가지고 제비뽑기로 보조금을 지원해줬다라는 동네도 있어요. 뭐 쌈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 아무튼 오늘 보실 차량은 아이오닉 5 차량이고요. 순수 차량 금액은 5,900만원이지만 지원금 이것저것 다 받고 하니까 고객님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3,900만원, 그리고 취득세 250 정도에서 4,100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랜저 좀 높은 옵션 가격에 이거 메리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출고한 차량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골드 그래비티 매트라고 해가지고 무광 컬러예요. 약간 금색이 나는 은색 무광에, 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아이오닉 카탈로그 메인 색상입니다. 자, 메인 컬러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저도 이 컬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오묘하고 사이버티, 미래미래합니다. 자, LED 라이트와 LED 시그널, 그리고 이쪽에 보면 히든 라이팅, 미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수염처럼 뭔가 불빛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필름을 떼진 않았는데 이쪽에는 충전했을 때 충전 양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면은 지금 전방 카메라 있죠. 자, 이 카메라 왜 있을까요? 자,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 롱레인지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후륜구동에다가 파킹 어시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넣으셨어요. 자, 파킹 어시스트, 자,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격 주차 보조와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옵션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들어가면은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스키드 플레이트 마감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의 이 색상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딱이야, 딱. 가니쉬도 원래 은색인데 이질감이 심하지 않죠. 딱 잘 어울려요. 자, 휠은 20인치가 들어가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이렇게 도어 하단부 몰딩도 약간 달라요. 좀 뭔가 고급한 게 들어가고, 요거 이쁘죠? 도어 손잡이. 이거 문 잠그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누르면 눌러지네요.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선택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뒤로 넘어가면 이런 레트로한 각진 느낌 멋있어요. 미래에서 온 듯한데 뭔가 클래식해. 자, 후면에는 뭔가 픽셀 같은 디지털 리어 램프가 들어가고요. 모두 LED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런 거 요즘 현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아크릴 위에 혹은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재미진 느낌. 자, 아이오닉 5. 그리고 특이한 거는 와이퍼가 없습니다. 자, 와이퍼가 없는 대신 스포일러 쪽에서 보면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닦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보조석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센서 있죠. 측면에 있는 센서는 원격 주차를 위한 센서예요. 전면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충전 커버. 제가 전에 아이오닉 5를 일주일 정도 타본 적이 있는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그때 실수한 거는 충전 양을 70%밖에 설정을 안 해가지고 충전을 많이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고객님 차량은 충전을 100% 할 수 있게 설정을 다 해놨어요. 제가 이거는 멋있는 날개 같네 아주.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실내 한번 탑승해 볼게요. 짜자잔. 자, 색상 어때요? 이쁘죠? 뒤도 볼까요? 자, 어디서 이 색상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카탈로그 메인에 나오는 거의 첫 번째쯤에 나오는 실내 색상 조합이에요. 다크 페블 그레이라고 하는 뭔가 좀 화사한 샤방샤방한 느낌의 색상 조합입니다. 자, 우선 문을 열었을 때 도어 트림 소재는 모두 친환경 소재로 마감이 된 말캉말캉한 도어 트림이 적용이 됩니다.
자, 팔걸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는 또 앰비언트 들어오죠. 보이려나? 낮이라서 앰비언트 무드램프 되게 이뻐요. 이런 윈도우 저작 스위치들 다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 들어가네요.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기본적으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앰프 우퍼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이거 천인가? 패브릭 같은데 패브릭 같지 않은 뭔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고급진 느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전에도 타봤지만 이 발받침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쉴 때는 충전 중이거나 낮잠 잘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릎 받침대 사용 가능하고요. 보조석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제네스 브랜드의 에르고 모션 시트, 그것처럼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레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척추 받침대 있고요.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앞뒤 그리고 무릎 조절. 얘는 신기하게 무릎을 조절하면 의자가 뒤로 넘어가요. 등받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 무릎을 드니까 의자가 이렇게 넘어가네요. 무릎만 들리는 게 아니고 같이 넘어가요. 자, 이제 탑승. 자, 운전석에 탑승하면 특징적인 게 이렇게 1열에 터널이 있어요. 보조석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동형 센터 콘솔. 자, 이렇게 팔걸이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센터 콘솔 아일랜드 위치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이오닉만의 특징이죠. 자,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색상과 동일하게 화이트 베젤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베젤보다는 블랙 베젤이 아주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계기판 시인성 되게 좋고요. 자, 그리고 정말 부러운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 사이즈 봐요. 사이즈 정말 크죠. 제 GV80보다 HUD 사이즈도 크고 전달해주는 정보들도 뭔가 좀 더 입체감이 있어요. 아무튼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좌측편에 보면 오토홀드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라이트 셀프 레벨라이저. 이거 그거죠. 라이트 조사각을 내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차체 자세 저장치와 전동 트렁크.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리모컨 보면은 우리 버튼에 경계가 없죠. 근데 신기한 건 어딜 눌러도 다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 내가 이 판을 전체를 누른 것 같은데 신기하게 다 알아먹어요. 뭔가 베젤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깔끔한 스티어링 휠 리모컨, 그리고 이쪽에는 반자율 운행 장치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 간격을 조절해주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건 요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뭔가 좌우 대칭은 아닌데 왼쪽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로바로 뭐 스포츠, 에코, 노멀 조절할 수 있게. 길게 누르면 스노우래요. 길게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스노우네요. 겨울철에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뭔가 토크감을 조절해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라이트를 조절해줄 수 있는 라이트 조절 레버. 요즘 이거 거의 다 되죠. 오토 상향등. 자동으로 앞차를 감지해가지고 상향등을 꺼주고 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클락신 보면 신기하게 요거 없어요. H마크, 그죠? 그리고 소재가 뭔가 좀 사포 같은데? 아무튼 H로고가 없는 폰커버. 그리고 요거 아주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 이렇게 돌리는 방식보다 요게 좀 더 낫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제가 아이오닉 대한 일주일 정도 탔을 때는 마지막에 너무 편했어요. 직관적이에요.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밀면 앞으로. 자, 뒤로 갈 때는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뒤로. 난 뒤로 갈래. 그리고 중립. 그리고 P는 이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P로 체결이 됩니다. 뭐든지 익숙하지 않을 땐 당연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써보다 보면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와이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비상등 버튼과 되게 심플하죠.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타보라고 줬었거든요. 통풍 시트 스위치 없어가지고 되게 헤맸어요.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워머 누르면은 통풍 시트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난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풍.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버튼 누르면은 공조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도 강, 중, 약으로 조절할 수 있죠. 듀얼 프로토, 운전석과 보조석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기 차량은 최대한 전기를 아껴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떡해? 요거 드라이버 온니. 나 혼자만 송풍기를 켜도 돼. 여기 보면 운전석만 켜져 있고 보조석은 모두 오프시키는, 뒷자리도 오프시키는 운전석 하나만 켜주는 기능입니다. 혼자 탈 때 이거 정말 부럽더라고, 이 기능. 자, 다시 하단부로 내려오면 이렇게 볼륨 조절 장치 있고요. 온오프 스위치, 짧게 누르면 오디오 오프,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화면을 모두 오프시킬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맵은 지도 보기 이렇게. 그리고 내비는 검색, 미디어, 즐겨찾기, 그 다음에 채널 검색과, 자, 그리고 P 카메라 버튼을 눌러볼까요? 짜잔, 이렇게 짧게 누르면은 그냥 카메라 켜지고 길게 누르면은 주차 보조로 넘어가요. 우선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들어오고, 내가 후진 주차를 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눌러서 전방이라든가 옆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깜빡이 켜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공조기 버튼이 있고요. 모두 터치식이에요.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 적용이 되고 보조석도 이렇게 무릎 받침대 있죠. 자, 그리고 보조석 앞에 수납함은 이렇게 서랍처럼 열립니다. 이게 좀 더 낫지 않아요? 우리 기존 거 이렇게 열면은 뭔가 후두두두둑 막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집에 화장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살짝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앰비언트가 보여지고 있네요. 하단 스피커 쪽에도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오고 헤드라이닝 램프들도 모두 LED예요. 뭐 저도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 지금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렇게 전구 쓰고 있는 모델들 간혹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전력이 낮은 LED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 하이패스 카드 넣는 홀더가 있고요. 뒷자리 한번 가볼까요? 뒷자리로 왔더니 이렇게 쫙 가방하고 차량 용품이 있고요. 자, 뒷좌석 등받이는 이렇게 6:4로 폴딩도 되고 리클라이닝도 돼요. 뒤로 제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도 앞뒤로 슬라이딩도 됩니다. 시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실 옵션을 넣게 되면은 여기도 전동으로, 뒷좌석도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우선은 운전석은 제가 촬영 때문에 좀 넉넉하게 설정을 해놓고도 뒤에가 여유 많습니다. 이렇게 한 뼘이 23cm거든요. 근데 조금 안 돼요. 무릎까지 공간이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후석에는 별도의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거 진짜 이쁘다, 그죠? 우리 되게 뭔가 고급진 와인바에 간 것 같아.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소맥파라. 아무튼 도어트림 하단부에도 수납함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에는 이렇게 맵 포켓이 운전석과 보조석 의자 뒤에는 마련이 되어 있고 후석에는 요즘 12V 시가제 이런 거 많이 없죠. 대부분 USB로 된 5V 전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USB 충전 젠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거의 혼자 타신다라고 해서 여기 뒤에 열선 시트라든가 리어 커튼은 넣지 않으신 상태예요. 자, 그리고 제 기준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 공간 위로 주먹? 제가 좀 머리 커가지고 아무튼 요 정도 공간 나와요. 아 맞다, 리모컨은 락, 언나, 그 다음에 충전구를 열고 닫고 트렁크를 열고 닫고 클락션, 그리고 차를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그 다음에 전원 온. 얘는 시동 온이라고 안 하죠. 전기차니까 전원을 키는 버튼까지. 8가지 버튼이 있는 8버튼 스마트키입니다. 오게티 찾았다. 이 화장 거울의 조명이 여기 보세요. 주광빛이에요. 이거 좀 이런데 이거 LED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원했던 외관 색상과 제가 너무 원했던 실내 색상을 고객님께서 하셔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무광 차량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무광 컬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트한 느낌, 뭔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3,000만 원 후반대? 금액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전기차 450km 갈 수 있는 옵션도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땐 그랜저급은 돼요. 오히려 첨단 기능들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아이오닉5 제 고객님 출고 차량, 간혹 제가 땡땡땡 차량 출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 차량인 줄 알고 계시는데 제 차량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출고해드리는 고객님 차량을 고객님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